수학 영어든 수학 국어 영어든 그게 흐트러지지 않게끔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쭉 해서 6개월 동안 가야지 여름방학 때 한번 리뷰하면서 더 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강도 안 듣게 하고 리뷰하라고 했는데 이제 좋습니다. 나 하라는 대로 하세요. 항상 선배들이 그러잖아. 하시 선생님 하면 그냥 하라는 대로 진리처럼. 자, 그 연구 결과물이 실마리를 흘린 거죠. 어디 어디에 빛을 쉐도 흘려준 거니까. 노화과정이. 그리고 그것은 허락해요. 과학자들이 결국은, 자, 요건 정말 중요한데요. 딜레이. 일단은 요거 문법적인 사항부터 합시다. 이걸 분리부정사라고 해요. 부사를 주고 동사 원형을 쓰고. 투부정사잖아요. 투부정사를 부사가 이렇게 들어와서 분리시키는 거를 분리부정사라고 합니다. 분리부정사. 자, 한국에서는 얘기할 겁니다. 학교에서도 분리부정사 옛날엔 틀렸지만 지금은 맞는 거다라고. 지금은 맞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됐죠? 그래서 맞는 거라고 알면 큰일 납니다. 특례는. 세모예요. 분리부정사 세모. 딴 게 다 맞으면 틀렸고요. 딴 게 틀린 게 있으면 맞습니다. 알았죠? 의도적으로 세모를 많이 내요. 최근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맞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위험하다. 아직 인정해주지 않고 있어요. 인정이 규범문법에서는 인정 안 해준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만 그냥 이렇게 막 쓰는 거지. 왜? 이 부사를 갖다 붙일 데가 없어서 그래요. 나중에 이제 부사편 뭐 이런 거 하면서 또 설명을 하겠지만 학교 공부에서. 아무튼 동사 꾸며주니까 부사 쓴 거다. 이렇게 이렇게 해놔야 나중에 복습하면서 보입니다. 다음에 이제 디퍼가 있죠. 아, 난 뭘 본 거지? 디퍼를 어디서 봤길래? 그냥 갑시다. 자, 연기하다. 이게 연기하다. 딜레이죠. 포스트폰. 푸덕도. 이런 것들이 이제 연기하다죠. 포스트폰. 푸덕도. 프로크레스티네이트. 얘는 좀 특별해요. 연기하다가 아니고요. 늑장부리랍니다. 늑장부리가. 늑장부리는 게 뭔지 알죠? 꾸물꾸물거리면서 지연시키는 거예요. 됐죠? 아, 다음에 이제 디퍼라고 쓰고요. 디퍼. 디퍼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디퍼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연기하다. 연기하다, 경위를 표하다. 그리고 남의 말을 따르다. 남의 말을 따르다 할 때는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디퍼투예요. 디퍼투. 같은 말이 컴펌투. 같은 말이 컴플라이 리드. 따르다, 순응하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디퍼런스 하면은 복종이라는 뜻이 남의 말을 따르니까 복종이죠. 다음에 경의, 존경 이런 뜻이 있어요. 다 알아야 되고요. 땅을 파고 있어요. 막 땅을 파고 있는데 갑자기 상관이 와서 야! 뒤에 퍼! 나중에 풀라는 얘기죠. 그럼 땅 파는 거 연기한 거죠. 왜요? 나 그리고 상관의 말을 잘 따랐죠? 왜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나가신대요. 대통령 지나가면 인사하니까 경의를 표하는 거겠죠. 됐어요? 태원이 따로 오고 있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하면 다 이해 가는 거죠. 됐어요. 자, 보기 봅시다. 컨트라딕트. 부인하다, 반박하다. 모순되다죠. 부인하다, 반박하다, 모순되다. 컨트라딕터리가 모순되는 거다. 모순되는
특히 이제 저기 어휘어법 안 듣는 사람들은 내가 여기 지금 필기하고 있는 거는 다 알아야 돼요. 듣는 애들은 계속 시험 보고 뭐 하고 그러면서 확인이 되지만 안 듣는 애들은 일단 이거라도 내가 필기해 준 단어라도 어떻게든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정답 C죠. 제공하는 거죠. 더 많은 정보를. 그렇죠? B, 정답은 C인데 B번 보자. Call attention to. 주의를 환기시키다. 주의를 환기시키다. 태연이 엄마인데 수업하니까 못 봤고요. Pay attention 쓰세요. 주의를 기울이다. 들어 어텐션 투 쓰세요. 주의를 끌다. 얘는 주어가 주의를 기울이는 거고요. 얘는 주어가 누군가를 주의를 끌게 만드는 거예요. 얘는 주의를 기울이다고. 얘는 주의를 끌다잖아. 그러니까 주어가 너를 나한테 주의를 기울이게끔 끌어당기는 거예요. 들어가 끄는 거니까. 얘는 주어가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야. 알았죠? 기억하세요. 논리 문제에서 이제 나중에 나올 때 맞춰야 돼요. 그냥 무조건 pay attention to 이러면 안 돼요. 주어가 주의를 기울일 때 pay attention to. 주어가 누군가의 주의를 끌고 오면 draw attention to. 이 attention 대신에 heed를 써도 되죠? heed.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8번부터는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Então...